한국 축구의 간판 중앙수비수 김민재, 나폴리가 가벼운 종아리 부상으로 회복 훈련에 불참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4시 30분 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훈련장에서 전면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우루과이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벤투 오는 회복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 중 종아리를 가볍게 다친 김민재는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김민재 선수는 오늘 훈련에 불참한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숙소에서 쉬고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종 명단 26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비 성격으로 동행한 오영규, 수원, 도 근육에 무리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어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30분가량 회복 훈련을 진행한 뒤 먼저 돌아간다. 나머지 선수들은 1시간가량 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